네, 재미있는 것은 이 바나나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 바나나를 건강하게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바나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에 키워드가 집중됐습니다. 바나나 빵, 케이크, 머핀 등 바나나를 활용한 음식에 관심이 많았지만 칼로리 역시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는 만큼 키워드 순위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다이어트에 좋아서 바나나를 먹는 사람들은 함께 먹는 음식으로 토마토, 계란과 같은 건강식이 함께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바나나를 맛있게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초코, 또 케이크, 빵, 아이스크림과 같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. 그런데 이 바나나를 건강하게도 또 맛있게도 먹고 싶은 사람들이 교집합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요거트라는 키워드입니다. SNS에서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. 우리가 바나나를 먹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우유와 함께 갈아 마셔도 되고 샐러드, 건바나나, 바나나 가루 등 무궁무진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바나나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선 자칭 바나나 마니아가 추천하는 것 요거트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바나나 두 개에 무가당 요거트를 양껏 넣은 후 믹서에 갈면 끝! 차차차 입에 감기는 맛에 놀라운 효과까지 있다고? 변비 같은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아, 원래 좀 못 갈 때는 뭐 한 3, 4일도 막 못 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. 가끔 한 번씩 가면. 근데 요거 매일 아침에 한 잔씩 이렇게 먹으니까요. 그런 거 없어졌어요. 그냥 매일매일 웃음풍?